아, 오늘 강릉에 산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 모양이에요. 야이씨. 뭐 또 누가 그러네. 또 강철이 또 문을 냈다 그러네. 아이, 그냥 뭐 어떻게든 요즘 아 시국이 왜 이렇게 어수선한 거예요? 그러니까 간첩을 안 잡으니까 매 간첩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? 간첩들 빨리빨리 잡아요. 아이. 그리고 누드 같은 거, 아주 좋은 거, 기깔난 거, 뚱뚱한 거, 돼지 같은 거, 이런 누드를 그냥 잔뜩 넣어가지고 보내줬는데, 아유, 막 전화해가지고, 집구석에도 전화해가지고, 막 지랄을 해가지고, 아유, 정숙이한테 얘기도 못하고 있지. 근데 이 새끼들은 또, 이 우파 새끼들은 또 뭐, 내가 뭐, 그 기밀을 넘겨줬네, 원자력 발전소를 넘겨, 설계도를 넘겨줬네, 무슨 군사 기밀을 넘겨줬네, 그런 거 아니야, 이 새끼들아. 그냥, 좋은 거 남겨줬어, 이씨. 그리고 좋은 거 남겨주고, 나 김정은이한테 욕 뒤지게 먹었어. 응? 어? 그리고 정숙이도 저, 뭐야, 그, 설주한테 전화 받은 모양이더라고. 아이, 어떻게, 응? 어? 집안 단속을 잘해야지, 응? 어? 어떻게 그런 걸 USB를 넣어가지고 주면 어떡하냐고. 지금 정은이 승질 나가지고 나한테 막 지랄하고 막 냄비 던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. 응? 어?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.
그 언니가 그 잘해가지고 집안 단속을 잘 해야지. 그걸 하나 단속을 못 해가지고, 어? 늙은이가 망령이 들어도 유분수지. 어디 그런 걸, 어? 예수. 밥으로 먹었네. 원래 제육 먹으려고 하는데 제육이 다 팔렸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야채만.
가지고 또 너무 갈아보려고요. 아이, 기깔나게. 아, 아주 그냥 연습용 기타 그냥 싸마이를 가지고 그냥 장난 많이 놀고 있어요. 아,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저거 하는 거거든요. 아유, 또 차를 세워놨네. 어저께부터 차를 세웠네. 아니야, 아니야. 거기 차 있었나? 들어와, 들어와. 아침 거로 낮은 거로 샀거든요. 두 가지를 샀어요. 원래 쓰던 거하고 게이지 한 게이지 낮은 거. 어제 이제 011이라는 규격이 011인데 010으로다 바꿨습니다. 그랬더니 아우 소리가 더 잘 나는 것 같아요. 치기도 쉽고 확실히 이게 찰랑찰랑 되니까 잡기가 편하고. 아 신기하다. 신기하다. 아 오늘은 또 뭘 먹나 집에 가서. 아 냉 어저께 보니까 냉동실에 그 냉동밥 다 펴놓은 게 시속 30km 거의 다 먹어가지고 하는 거 남았고 어저께도 다 펴가지고 얼려놨어요. 또 아, 한숯 해가지고 한 번 하면 그 냉동밥 그 저기 용기에 15개 나오거든요. 10인용짜리 밥솥이랑 한 번 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먹는 거 일주일 정도 먹는 거 같아요. 어저께 했으니까 이제 요번 주는 그냥
무난하게 먹고, 아, 오늘 아침에는 그냥 간단하게 사과 하나 먹고, 점심 때 또 김밥 하나 먹었으니까, 아, 저녁 때 좀 맛난 걸 먹어야 될 건데. 냉장고를 털어봐야 되겠죠? 또. 요런데 돌 때 조심해. 돌 때, 이거 일시정지 안 하면 여기 요런데 돌아가지고 딱 보면 경찰이 있더라고요. 아, 이 새끼들 진짜 시방새 짭새들이. 그래서 딱지 오늘 엄청 사람들 많이 뛰더라고요. 조심하십시오. 무조건 일단 정지. 브레이크에 한번 밟았다가 가는 거죠. 일시 정지는. 아, 더러워 죽겠어. 이 새끼들은 왜 전에 또 해가지고 댕길 때 큰생장 그래가지고 사, 뭐 사고 같은 거 이상은 하나도 없구만. 그거를 왜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또 있지. 아이, 샹넘은 새끼들은. 아, 이 새끼들은 안 돼. 이 샹넘은 새끼들은. 그러니까 짭새 시방새라고 욕을 하는 거야. 그냥 니들은 방, 니들은 방법이 없어. 그냥 짭새고 시방새야. 그냥 방법 없어. 그냥 그거 맞는 새끼였을까. 아, 이거 세금도 안 거치는데 제가 아이디어를 냈는데요, 이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쓱 밀면은 됩니다. 돼요. 아, 이거 뭐 별거 있어요. 안전이 그리고 딱지가 별거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안 쓰면 그냥 딱지 띄면 그냥 저거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슈킹하는 거야 그냥. 아유, 그래. 아유, 씨. 그래, 너 잘했다. 아유, 씨. 이런 거죠. 그래, 이 스망새들아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국밥. 아유, 오늘 같은 날 그냥 뜨끈하게 콩나물 국밥에 해서 막걸리 한잔 먹으면 좋긴 좋겠다. 아, 막걸리 콩나물 국밥에. 확실히 고속도로로 가는 것보다 피로도가 확 줄었네요. 고속도로 들어가면 거기서 막 차들이 끼어올까봐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다 뛰었다 하면서 아, 엄청 피곤한데 일로 오니까 그런 게 없어가지고 편해요. 아, 머리가 맑아. 확실히 조금 늦게 가더라도 민식이 좀 피하고 뭐 해가지고 막 사고 많이 나는 지역 이런 데 피하고 여유 있게 다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편안해, 몸이. 기름 조금 더 드는 거야, 뭐, 기름, 아유. 뭐, 밥 한 끼, 뭐, 저거 싼 거를 먹으면 되죠, 그죠? 하루에 2,500원만, 2,500원이 뭐예요? 8,000원짜리 먹을 거를 2,700원 먹으니까, 아유, 5,000원씩, 하루에 5,000원씩 세이브인데? 5,000원이면 얼마야? 한 달이면. 20일만 잡아도 이거 10만원이요? 그럼 기름값 충분하지 뭐. 어이, 10만원이면 야, 차를 GV80을 끌고 다녀야 될 것 같다. 아니요, BMW X5로 끌고 다녀야 되나. X5는 비싸고 안된다. X1이나 맥시멈 가면 X3? 이 정도는 끌고 다닐 것 같다. 10만원씩 세이브 되면 1년이면 얼마야. 아유, 10만원에 또 이자 또 좀 한 5% 때리면은 아유, 짭짤하네. 짭짤해요. 이런데 돌 때 이제 무조건 일단 정지 해야 돼요. 일단 정지. 야야야, 일단 정지. 너 브레이크 불 안 들었어 임마. 일단 정지 해야 돼. 아, 아유, 뭘 먹나. 뭘 먹나요? 냉장고를 털어보자. 냉장고를 털어봐야 되겠습니다. 냉장고를 부탁해요.